구독과 좋아요는 시골 사람을 살립니다. 저 섬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섬으로 가봅시다. 저 섬에 살얼이랐다. 섬에 안착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무주 오산리로 나오는데요. 하천 공사 현장에 제가 지금 한번 나와봤습니다. 무주 오산리에서 돌이 많이 나왔다고 최근에 그런 소식도 접했는데 제가 가서 뭐 있으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소풍 삼아 이렇게 살살 좀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는지 볼 수 있을까 호피석을. 그냥 바로 이렇게 하나 올려 있는 게 있네요. 파난 거 아니죠? 야,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물 좀 한번 묻혀볼까요? 간단하네. 자, 남대천 오산리에서 첫 마수거리로 이렇게 때깔이 고운 호피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아우, 상당히 단단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네, 해석이 안 돼. 꽤 큰 호피석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꺼칠어 보이네.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자, 크기만 크고 호피석이 쉽게 쉽게 발견되고 있어요. 자, 여기 호피석 의심석이 의심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물속에 보이는데요. 자, 정체가 뭘까요? 아니네. 예, 이건 방금 찾은 거고 소품 구경만 하다가 방생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뒤져야 되냐, 여기를. 여기 또 이건 맞네요. 이 호피석 확실히 맞는데, 자, 이게 좀 작품이 되어 주어야 될 텐데. 오, 커야 된다. 에이, 어디로 들어가냐? 들어갔습니까? 아, 흔들렸어. 에이, 차, 이거네요. 이거 그래도 뭔가가. 아, 어디 봅시다. 예, 우리 백호피 선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멋있는데요? 무령이 나왔습니다. 무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해태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요?
나름대로 그렇게 작은 돌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하면 또 저기 곡선이 더 곡선미가 있고 이쪽은. 아, 지난 쪽은 정말로 호피석이 좀 적고 그리고 이게 질이 극단적이에요. 질이 좋은 호피석은 굉장히 좋고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우 정말로 질이 안 좋은 호피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대천에서 제가 오늘 인물 하나 구출해 가려고 왔는데, 자, 호피석 일병 이 거친 공사장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잘 구출해서 조심스럽게 좋은 곳으로 잘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보여요. 뭐 이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주워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또 장수의 정기를 받아서 제가 무주에 와서 자 한 건 또 해 주시겠죠. 저 물속에 빛나는 돌은 또 뭡니까? 물속에 빛나는 돌. 빛만 났지 아니잖아. 답답하니까 후회하지 마려. 예? 답답해서 뿌려봤는데 자 숨어있는 돌이 안 나타나네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또 누가 이렇게 찾아놓고 그대로 올려놓고 가셨네. 자, 이거. 이야, 이거. 응? 여기다가 홈이 있네. 응? 홈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 보고. 이렇게 은은하게. 파도 없고. 정원에 놓는 걸 조금 고민해 봐야겠어요. 전 저희 집 정원에 색깔이 은은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자, 이런 게 바로 틈새 공략이죠. 그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자, 이 안에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 돌 밑에. 자, 아이고, 조그만. 에헤이. 물이라도 한번 붙여봅시다. 예, 놓아주겠습니다. 자, 장소를 장백리로 옮겼습니다. 장백리. 오산리에서 장백리. 이런 게 아닌데 자꾸 보이고 두네. 아, 여기 오니까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 곳인지 다슬기 잡는 분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자, 저도 멀리서 보면 다슬기 잡는 사람으로 보이겠죠. 자, 찾아봅시다. 예전에 여기서 이 부근에서 제가 그 얼음이 살짝 녹아서 그 드러난 때깔 좋은 호피석을 제가 한번 그냥 거저 주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한번 또
다시 탐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있는 게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반짝반짝 줘야 하는데, 아, 호피석은 맞았네요. 제가 한번 감으로 빼봤는데 정말 거칠고 못생긴 호피석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대로 물속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라. 자, 다리 밑을 서성거리는 들깨와 같이, 자, 찾고 찾고 또 찾고, 아휴, 갑자기 파리가 눈에. 자, 하나 구출해 가야 할 텐데요. 자,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좀 붙이. 이게 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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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슬기 잡는 분들이 그러시기에 여기 오산리하고, 오산리에서 많이 나오고, 비 온 다음에 오산리에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좀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먼저 오신 분들이 싹 가져갔다는 말인데, 그래도 이제 이삭줍기라고. 자, 운이 좋으면 하나 또 뭐 가져갈 수 있겠죠. 이건 뭡니까 이게? 근데 이게 파손이 된 돌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공사장이 바위를 뭐 폭파시켰나? 특히 뭐 이런 데가 다 있을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만한 사이즈가 호피석일 리가 없죠 이게. 뭐야 이거? 흙이 저기 돌들을 덮고 있어요. 잘 봐야겠어요. 자, 아니 자, 이건 뭡니까? 또 눈을 현혹시키는 잡석일까요? 호피석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어디 봅시다. 에이, 호피는 맞네. 호피는 맞는데 둥글둥글이 호피석. 자, 그대로 잘 살고 계십시오. 그래도 호피는 맞았어요. 아,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이게, 응? 이런 데서 어떻게. 자, 여기서 마지막 구출 작전을 시도하고, 자, 없으면 별수 없이 오산 위에서 하나, 아, 취석한 거를 그걸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소품인 듯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번, 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아이고. 자, 한번 소품인데 꺼내 봅시다. 이렇게 생겼네. 동글동글하네요. 자, 장백리에서 그래도 하나 보고 갑니다. 자,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물속에 살짝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보이시죠? 어? 수마 꽤 괜찮은데? 자, 좀 밑으로 많이 좀 뻗었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없네요 여기도. 없는데 차, 그래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이야, 오, 괜찮은데요? 오, 오,
야, 여기 오길 잘했네. 그래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 공산장 밑인데. 야, 이런 게 있네요. 자,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변화가 일단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도 아, 그냥 돌아가진 않게 하시네. 이야, 참다. 그냥. 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돌이 꽤 무거워요. 아유. 자, 이렇게. 이렇게 봐야겠어요. 바위경으로. 자, 이렇게 보고. 뒷면을. 자, 묵직합니다, 돌이. 폭도 두껍고. 자, 어떻게 놔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 이거 좀 나왔습니다. 나왔어. 자, 자, 오늘 엔딩석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무령각도 하고 인상석. 인상적 같기도 하고 오묘한 생김새라서. 자, 그럭저럭 제가 만족을 하고. 자, 꽃피석 일병 오늘 또 구출해 갑니다.